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북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의 업종별 순환매가 반복되고 있는 중에 건설업도 이러한 순환매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져 다시 건설업종에 주목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미국의 좋아진 7월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연준의 긴축 강화 예상이 시장이 퍼졌는데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 고점 하락 발표 이후에는 다시 연준의 긴축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즉 50BP 인상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에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는 지수 상승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소위 태조 이방원 업종, 즉 태양광 조선 및 조선기자재,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업종이 순환하면서 수익을 내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건설업도 이러한 상승 흐름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지수는 올해 신정부 출범 이후에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 3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했는데 7월 중순 이후 지속적인 반등이 나타나면서 저점 대비 약 2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다시 상승한 원인은 그동안 건설업종의 주가를 하락시켰던 원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가 확실해지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감도 원자재들의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 악재로서의 세기가 약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호재성 제도가 더 부각되는 모습인데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관련 기대감이 작용 중이고 글로벌하게는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축적한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건설사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는 올해 3월 시설 투자 가이던스를 기존 52조 원 수준에서 66조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글로벌 동종 경제 그룹들의 재무 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국내 EPC 관련 회사들은 이미 과거에 천재적인 빅백스를 단행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재무 구조와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상 투자비 최대 1,300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 대규모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의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확대 가능성도 높은데 지난 6월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의 인프라 투자인 철도 터널 공사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결국 아직 국내 주택 경기 위축 관련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글로벌 기회가 더 큰 만큼 업종 내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종에 주목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삼성 엔지니어링과 이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글로벌 발주 확대에 따른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로는 21조 원으로서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약 74%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국내 주택 분양 역시 가이던스를 50% 상회한 15,777세대를 기록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주와 분양 증가를 바탕으로 3분기부터 실적 성장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다시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글로벌 원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홀텍사와 원전 해체 PM 계약을 체결한 등 원자력 관련한 토탈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도약 중인 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주가의 큰 상승도 기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 5거래 일간 외국인이 12만 주, 기간 128만 주 누적 순매수 중이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현재 주가는 PER 10배 미만에서 거래 중인데 이는 최근 2개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평가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아직 추세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추세 상승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